고려 청자에서 조선 백자로 넘어가는 시기에 등장한 분청사기는 다양하고 독특한 기법들로 유명한데요. 백토물에 도자기를 무심히 담가 색을 입히는 덤벙 기법이 투박하지만 자유로운 매력으로 국내외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박정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무안군 월선리 예술인 마을에 있는 분청사기 대가의 작업실. 손님을 맞이하는 찻잔 하나도 모두 분청입니다. 분청사기의 7가지 분장 기법 중 덤벙 담근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덤벙 기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무심하고 거칠게 담가낸 분청은 차맛도, 찬물의 미감도 남달라 일본인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일본인들이 이제 놀랬던 이유가 그것이에요. 자기들은 이제 엄청난 그 기교를 들이고 엄청 과학적인 생각들 속에서 만들어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맛을 내질 못해요. 특히 3분의 1만 덤벙 담그는 무한 분청의 독특한 기법은 소박하지만 자유로운 분청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거친 풀들을 모아 말렸다가 철분이 많은 물감을 묻혀 칠하는 귀알 기법은 더욱 파격적입니다. 온도가 높으면 철이 많이 붙은 부분은 타버리지만 도예가는 실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철분 덩어리가 있자 그냥 흘러내려가지고 구멍이 생겼던 부분들, 이건 실용적으로는 쓰기가 곤란하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재밌는 거예요. 소박하지만 파격적인 무한 분청의 매력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무안의 한 작은 마을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